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랩하는 지효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랩하는 지윤이라고 합니다. 두 분 랩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원래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춤은 좀 잘 췄는데 노래를 못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랩 쪽으로 가게 됐는데 주변에서 되게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파하게 된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랩이랑 노래랑 같이 있는 음악이 있어. 친구가 노래를 하고 싶어. 야 너 랩해봐 해. 하는데 재밌다 해가지고 한 명? 아 너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카디비인 것 같아. 안 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좋아요. 플로우도 좋고 음악이 다 섹슈얼한데 너무 당당한 것도 좋고 언니 손톱으로 만보 까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래도 니키 미나즈. 약간 사람들이 카리비랑 니키 미나즈를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카리비가 요즘 활동도 많이 하고 커리어를 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설이라면 니키 미나즈가 아닐까. 원조이니까 만약 그대로 미국 래퍼 전설을 볼 거예요. 한국 래퍼 전설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전설이라고 하면 좀 옛날 타이거 JK나 수미 원에 나왔던 분들. 지금으로 치면은 AOMG? J-Park? 너무 옛날인가? 윤미래도 전설이지. 전설이죠 근데. 미국 래퍼 전설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미넴. 아 에미넴. 투팍과 비기를 빼놓을 수 없지. 그 분들 거의 시작이었고 솔직히 미국 힙합이 그렇게 된데 너무 잘했고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쉬운 점도 약간 전설의 약간 맞아, 맞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랩 섹슈얼함 워딩이 세고 한국에는 K-pop, 힙합, 가요 이런 게 되게 구분이 명확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아, 랩이 주류기도 맞아. 하니까 콜라보를 해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발라드 랩이다 막 이러는데 미국은 그것도 힙합으로 분류가 되는 팝인지 힙합인지 아 그렇기도 하고 뭔가 장르를 많이 섞는 거예요. 라틴이라던가 오늘은 사실 저희가 한 명만 볼 건데 에미넴 본명은 마셜 브루스 매더스 3세고요 1972년생 예명은 에미넴이자 슬림 세이디 그리고 1999년 닥터들의 지원으로 이제 슬림 세이디 발매하면서 정식 데뷔했고 이 앨범이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랩 앨범이 수상을 받았대요. 또 그 다음 앨범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솔로 아티스트 음반이라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저는 잘 아니라고 하면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음악이 정말 좋아해요. 에미넴이 그 여자 보컬리스트들랑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해요. 리안나라던가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 그게 아무래도 보컬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캐치하게 마련이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입문은? 저는 입문은 몬스터 그걸로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 에미넴 좋다 한 거는 저격 랩이었는데 메신건 캐 그때 완전 발렸잖아. 그 저격랩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왜냐면 그분이 딸을 건드리잖아. 맞아, 맞아. 딸을 건드려서 이게 아빠가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점도 멋있었고 래퍼보단 프로듀서 느낌. 야 맞아 맞아. 전형적인 랩 잘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사실 에미넴 실제 랩 스타일이 별로 흑인 같진 않아. 맞아 맞아. 백인 랩 같긴 해. 아 뭐 그렇긴 한데 잘생겼지. 잘생겼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진짜 비슷해요. 진짜 관리 잘 받나 봐. 머리 저것도 똑같고. 아 장난 아니지. 뭐 힙합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맞아 맞아. 영상의 가장 큰 흠은 이게 연출이라는 거. 진짜였으면 진짜. 반응하는 거 봐. 얼굴 가까이 이렇게 하면 쫄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한다. 아 제가 알기로 사실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았는데 이 장면을 되게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관중들이 다 일단 그 상대한테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에미넴이 과소평가받는 상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게 되게 멋있는 멋있고 인상적인 장면. 영상의 존재를 알고 근데 약간 집중하고 본 적은 없어요. 와 잘한다 이러고 그냥 넘겨둔 것 같긴 해요. 비스하는 상황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랩보다 중요한 게 안 쪼는 건데 그거를 되게 위압적인 상황에서 잘했고 이런 배틀 상황이면 프리스타일이잖아. 그런데 그거 치고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에미넴은 근데 하여튼 프리스타일인데 라임도 다 맞췄고 되게 상대를 까는 데 성공했고 화나게 하는 데 성공했고. 두 분도 만약에 랩 배틀 하면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간이 콩알만 해요. 아~~ 알 수밖에 없죠. 이거는 힙합
부른 곡 중 하나래요. 그리고 이게 단 한 번만에 녹음된 곡이라고 해요. 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저희 도입부.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미쳤어. 아, 원샷. 아, 이거 진짜 외웠었어, 나도. 아, 너무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스파게티. 맘 스파게티. 누가 이거? I'm forgetting. Look so loud. Won't come out. 처음 들어봤어, 지금. 내가 이거 보고 회색 후드티를 샀어. 아, 진짜? 어, 진짜. 너무 멋있어서. 그 간결함. 맞아, 맞아. Never let it go. 이거 너무 아이코닉한 노래라서 들으면 딱 그때 들었던 기억 생각나. 아,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보자마자 좋아했던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영상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원만 안 듣고 처음 본 걸 영상으로 들었는데 진짜 멋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언제 처음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아이코닉한 노래여가지고. 아, 대명사적이지. 주솔드라고 죽었는데. 아, 그 사람은 알아. 그 사람은 알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작업하던 걸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낸 노래인데. 아. 되게 좋았던 거. 그거 보고 약간 솔직히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래퍼들 중에서 되게 인정받던 사람도 퇴화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아무래도 랩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니까. 근데 에미넴은 그런 게 없구나 약간 싶었던. 이 노래는 2020년 12월 발매된 곡으로 가장 최근에 발매된 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진짜 좋은데. 뮤비를 너무 잘 찍은 것 같아. 진짜. 그 CM 진짜. 그 노란색 이브 부분을 먼저 봤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힙합 페이지 같은 데서 약간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아. 그걸로 처음 보고 아 바로 들으러 갔는데 그때 그거 입고 나오니까 진짜 코로나에 관한 했다는 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 너무 좋죠. 말할 거예요 진짜. 그 랩 스타일이라기보다 프로듀싱 스타일의 그냥 요즘 느낌으로. 아. 말고는 너무 유일무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맞아, 유일무이하기도 하고 스타일. 근데 뭔가 이 목소리에서 읊조리는 듯한 좀 더 톤도 차분해지고. 예전엔 좀 날이 서 있었는데 도끼를 뺐어. 두 분이 생각하는 에미넴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지금은 사실 아까 말했던 릴펌도 백인이고 요즘에는 아무튼 백인 래퍼들이 많지만 에미넴 당시에는 되게 그래서 독보적이었고 그래서 전설로 남아있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랩에 가사가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콘대거든요. 의미, 아, 맞아. 가사 의미도 진짜 좋고. 근데 라임 다 맞고. 라임도 다 맞고. 맞아. 그리고 억지로 하는 라임이 없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끼워맞힌 라임이 맞아, 맞아. 없고. 그리고 뭔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플로우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플로우 그대로 가는데 라임은 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은 미국 래퍼의 전설 에미넴을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